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내가 삼천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쁨과 정직함으로 일할 일곱 집사들을 세웁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부흥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소통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서로 간에 오해를 하는 일들도 벌어졌어. 아, 그래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저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운 거구나. 안녕하세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주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빵을 받지 못해 속상했는데 이런 것도 다 해결해 주시나요? 아이고, 속상하셨겠습니다. 빵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양식이고 또 서운한 마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서운한 마음 거두세요. 스데반 집사님, 전 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으셨군요. 아이고, 어떤 마음인지 제가 그 마음의 회복을 함께 돕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면 잘 풀도록 돕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함께 해주시니 벌써 우리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일곱 집사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특히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교회의 돈도 잘 관리하며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지.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당신의 말처럼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지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도 물러서지도 않는 것 같아.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어.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하나님을 모욕한 적도 당신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머어머,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비겁하게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했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이 흥분했고 스데반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정말 큰 죄인 걸 모른단 말이냐? 아니, 사람을 저렇게 몰고 가다니. 스데반은 얼마나 당황하고 억울했을까? 어? 근데 스데반의 표정을 좀 봐. 저건 저 상황에서 나올 만한 표정이 아닌데? 마치 천사 같아. 그렇지? 보통 사람이라면 울고 화가 났겠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두려워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았어. 우리도 스데반처럼 어려움이 올 때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자. 그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복습 문제.
들으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번, 사도 중 한 명이었다. 2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3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4번, 7명의 집사 중 한 명이었다. 정답은 4번, 7명의 집사 중 한 명이었다 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스데반이 집사로서 했던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교회의 돈을 관리했다. 2번,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3번, 교회의 돈을 가로챘다. 4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정답은 3번, 교회의 돈을 가로챘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